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콩입니다. 자, 수능 길잡이 유형편. 자, Let's practice 2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나는 자 웬다운 내려갔어요. 투 어디로죠? 자, 베이스먼트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. 투 파인은 투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. 또 찾기 위하여 의학 캐비넷. 의학 캐비넷이라고 뭐 약품 상자를 다시 가겠습니다. 의약품 상자라고 가겠습니다. 상자를 찾기 위해서 보통 우리 화장실에 가면 있죠. 화장실에 벽에 부엌에. 자, 그리고 시제일치로는 자 1번에 과거 썼고요. 나는 발견했어. 자, 시크릿 도어는 비밀의 문을 발견했어요. 자, 나는 열었는데 그 문은 비밀의 문을, 그리고 나는 발견했는데 많은 사이드는 많은 옆쪽으로 된 방들, 옆면에 쫙 나열된 방들이란 뜻이에요. 자, like는 뭐뭐와 같은 애 뜻이죠. 여기서는 자, those는 those bomb shelters, 그냥 그러한 참호. 뭐야 저, 아니 bomb shelter를 폭탄 피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? 방공호 라고 해야겠습니다. 방공호 쉘터, 방공호 피난처인데, 자 어떤 피난처냐면 death 생략됐고요. 자, I had seen, 내가 had seen 또 대각으로 써야 되겠죠.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자 봤었던 in the movies, 영화 속에서. 아이 시끄럽네 좀. 자, 그 다음 taking a step, 그러면 분사구조죠. 분사구조의 taking 하는 대상은 콤마 뒤에 나오는 내가 하면서, 그러면은 발 나, 디디면서. 자, 아, 잠시만 망했네. 자, 네, taking a step은 의역해서 한 발씩 걸으면서의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나는 들었는데 소리를 of many footsteps, 발자국 소리. 자, 많은 발자국 소리를. 그 다음 콤마 위치죠. 관계대명사 계속 주어법 and d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자, 그 발자국 소리들은 chilled에서는 서늘하게. 자, 내 피를 서늘하게 했단 만큼 뭐 굉장히 뭐 추웠다, 뭐 쫄았단 말이죠. 자, they were all around에서는 발자국 소리. 자, 발자국 소리들은 were all around, 내 주위에 있었어. 자, upstairs는 위층, downstairs는 아래층, all through the house는 모든 지역이겠죠. 집 모든 지역에. 자, 그러나 나는 took another step, 한 발자국을 더 디뎠고 그 소리는 faded away는 희미하게 사라졌다. 자, in reminded, it은 뭐예요? 앞에 나오는 이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것은 reminded, 상기시켜줬어. 자, remind A of B죠. A에게 B를 상기시키다. 자, 나에게 the way, 방법인데 a snowstorm, 눈폭풍인데 on the highland, 그러면은 차가운 고지대. 자, 차가운 고지대에 있는 눈폭풍이 자, the dead end, 갑자기 사라지는. 대단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노이즈니까 갑자기 사라지게 하는, 상관없겠네요. 갑자기 모든 소음, 소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. 뭐 자연 현상에서 갑자기 소음이 사라지는 게 추운 고지대에서 일어나는가 봐요. 눈폭풍 동안 갑자기 고요해지는 거죠. 제가 그래서 상기시켜줬어. 자, 나는 웬백 돌아갔는데 upstairs 위층으로 돌아갔는데 feeling 느끼면서 한 대상도 아까 누구였죠? 내가 느끼면서의 능동했듯. 자, 고통을 내 왼쪽 팔에. 아까 이거 보시면 이거 왼쪽 팔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아까 의약품 상자를 찾으러 갔겠죠. 자, 나는 sat 앉아있는데 behind the curtain, 커튼 뒤에. 자, for some time은 한동안. 자, since는 여기서 왜냐하면. 자, I could be pp, 조동사 bpp로 내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. 자, from the outside, 밖으로부터. 무슨 뭐 누군가에게 눈에 띄면 안 되는가 봐요. 자, then 그리고 나는 시작했는데, 자, to search가 목적어, 찾는 것을, 집을 다시, 또 약품 찾겠죠. 자, 그러나, 자, the sound, 소리죠. of moving footstep,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들이, 자, seem to murmur인 듯했다. 동사원형. on 듯 같았다. 자, 비교급엔 비교급, near and near는 점점 더 가까이. 자, to me, 나에게. 망했네 오늘 저 시끄러웠고. 자, 그 다음 I could scarcely, 이거 부정어죠. hardly, rarely, scarcely, seldom 정도 하면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. 부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. 그래서 tense, 긴장되고 fearful, 뭐 무서운.
자, 아까 전에 주관식 문제에서 it은 가리키는 게한 걸음 내딛자 그 소리가 희미해진 것 같아. deadened라는 표현을 썼었죠, 아까. 이 faded away하고 이 deadened도 똑같은 표현입니다, 이게. 이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, 소재는 자 이렇게 오 역풍 소재를 찾아가니까 귀신이 넘어져 버렸죠. 자 이렇게 소재를 PK씨가 무서워 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약품 수납함을 찾으러 지하실로.